어떻게 천안을 알고 오셨어요? 우연히 서점에 들렸는데 책이 눈에 띄어서요. 아, 책을 보고 오셨어요? 네. 어디가 제일 불편하셨어요? 제일 불편한 거는 여기 턱관절. 턱관절이 어떻게? 턱관절 저작권 쪽에 감각이 좀 무디고요. 입안이 좀 항상 피부가 한꺼풀 벗겨진 것처럼 좀 화끈거리고 요 주위가 좀 따갑고요. 여기 좀 얼굴 반쪽이. 그리고 눈 있는 데로 자꾸 이렇게 당겨요. 턱이 아프진 않아요? 턱이 지금 이쪽으로 좀 무리해요. 여기 한 2%, 20%, 이쪽은 한 80%. 80%가 무리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쪽은 20%만큼 무리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불편하시죠? 아, 식사할 때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네. 고개를 들면 어땠어요? 아, 고개, 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떨궈가지고 먹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꿀 앉아가지고 고개를 젖혀갖고 먹든지. 목발을 짓는 이유는 뭐죠? 아, 여기 이 배꼽 밑으로 힘이 없어요. 하지에? 예. 근육이 다 소실돼가지고. 무슨 이유로? 아, 저기 근육염요. 근육염으로? 예. 그래가지고 고관절 쪽에도 힘이 없고. 그럼 근무력증이라는 진단 받았어요? 예, 다발성 피부 근육염 받았습니다. 다발성 근육 피부염? 예. 아, 피부 근육염? 예. 피부. 저 뒤로 걸어가요. 그렇지. 걸어오셔. 서요. 어때요, 걷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예. 어떠셨어요? 오늘까지는? 아니, 이거 착용하고 났더니, 시열이 막 근질근질하고, 허공이가 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고, 이쪽으로 또 막 바늘로 찌른 것처럼 막 통증도 왔다가 가고. 예. 보조장치를 꼈어요? 아, 지금 방금 뺐습니다. 네, 보조 장치를 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네. 먼저 장치를 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 먼저 거. 네. 그러면 착용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건 어때요? 전체적으로. 아, 그거 착용해서 좋았어요. 어떤 면이 좋았어요? 일단 얼굴에 저리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턱에 통증. 아직 여전히 있습니다. 선생님, 편안한 게 있나 보셔. 불편한 거, 편안한 거. 편안하면 오케이 해요. 내리시고. 네, 선생님, 그 현재 상태에서, 지금 턱이 편한 감, 불편한 감 비교 한번 해봐요. 입술이 감각이 어떤가 비교해보고. 말해도 돼. 5:3. 5:3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5가 0.3이라면 여기 한 3. 여기 5, 여기 3. 그래, 이거 물기 전하고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좋아졌어요. 좀 나아진 기가 있어요? 네. 어떠세요? 조금 좋으시던가요? 몸이 좀 가벼워졌죠. 지금까지 균형이 왔던 거를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팔다리 힘이 조금 들어가는 기분 드나요? 예전보다. 예, 그런 거리가 좀 힘이 좀 붙는 것 같고요. 네. 이 병이 또 거기까지만 균형이 됐다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치료는 몇 번 안 했는데? 네. 한 네 번 했네. 오늘 다섯 번째네. 네 번 치료 받으셨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단 한 것을 100으로 쳤을 때. 예. 지금 네 번 치료 받은 결과가, 뭐 1에서부터 100까지 친다면은 한 얼마 정도에 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1에서 100까지 네. 가상했을 때요? 그렇지. 한 30 정도요. 100미터까지 가야 되는데 예. 목적지가 예. 그럼 지금 벌써 30미터 왔다는 뜻이야? 예. 그 정도로 선생님한테 일단 많이 변화가 생긴 걸 느끼나 보죠? 예, 일단 희망이 보이니까요. 희망도 보이고 더 심해졌던 게 멈추고 이제 다시 예, 원상 복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네 번 치료해가지고 뚜렷하게 변화가 생겼다 하는 건 뭐야? 대퇴골인가요? 이쪽에 힘이 좀 붙었고. 예. 다리 예. 걷는 게. 다리 보행하는 게 이제 막 다리가 막 꼬였었는데 이게 좀 많이 제대로 좀 돌아왔어요. 이거 전혀 불편하다고 안 하셨나? 네, 예, 엄청 불편했었는데. 제대로 돌아와서 그런지 그 불편한 건 못 느꼈어요. 선생님이 지금 네 번 치료했는데도 본인이 그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면 네. 40번을 치료했을 때 결과는 또 다르겠죠? 아, 물론이겠죠. 아주 많은 변화가 오겠지? 네. 그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 아주 씩씩하게 잘 보시네. 어? 뒤로 가시죠. 이거. 좋아요. 손가락 하나가 10점. 몇 점? 만졌다. 8점.